부활을 취하지 않는 대신 손사를 지켜주거라. 내가 죽더라도 아이는 살려다오. 어떤 경우에도 안악이 될 생각은 하지 마라. 상당한 재산을 줄 테니 나 죽거든 마을을 떠나 아이를 보살펴 다오. 내 팔자 고치더라도 보살펴 다오.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 내 아이라고 하면 안 돼. 죽어버리겠어. 할아버지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어. 안악은 안 된다고. 옹고집 사랑 민금의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던 몸짓을 기억했다. 같이 보낸 반백년이 서럽게 떠오른다. 식어가는 손을 잡고자 했으나 거부의 눈빛에 물러섰다. 어쩌자고 이리도 완강히 거부하는가. 죽음 앞엔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는데 저 옹고집은 죽음 앞에도 절벽이구나. 정말 무섭다. 징그럽다. 나가주시오. 제발 나가주시오. 입술이 가늘게 움직인다. 무증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 꼴이 무엇이란 말인가. 끝까지 손 한 번 따뜻하게 잡히는 것도 허락받지 못할 만큼 내가 비위를 거슬렀단 말인가. 왜 그 앞에선 죽을 죄인이어야 하는가. 기왕 외로운 인생이었으니까 저승도 외롭게 가거라. 평생 습관인데 버릴 수 없겠지. 피부치도 인정하지 않은 옹고집이 내 소원 따위 생각이나 했을라고. 마당에서 억울함을 잠재우며 원망했다. 그를 떨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곁가지로서만 살았는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다고. 나의 풍요는 논 몇 마지기에 팔린 체념의 대가근을 고생과 서름만 준 사람. 슬픔은 눈물과 울음으로 해결되지만 서러움은 유령처럼 언제나 움츠러들게 했다. 이제 나를 인정해 준다 해도 누가 되지 않을 것이에요. 아이들 문제로 어느 날 세상에 떳떳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의견을 내놓았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모든 것이 갖춰졌기에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소한 타인이었다. 세상도 바뀌었고 누구도 우리 관계를 알지 못하잖아요. 옷 입고 나가시오. 처음부터 그랬다. 수줍게 곁에서 옷걸음을 풀고 다가와 서둘러 일만 보고 말했다. 수치와 굴욕감에 힘들었으나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니었다는 체념과 함께 순순히 응했다. 내가 죽더라도 그 애는 살려라. 그녀의 나이는 15이었고 그는 12살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애의 안악이 될 생각은 하지 마라. 어떤 경우 이미 이렇게 될 삶이거늘. 가난하다는 것만 빼면 그녀는 괜찮은 여자였다. 조금 예쁘고 자기 앞가림할 만큼은 지혜도 있고 그래서 돈 많은 동네 늙은이들이 그녀를 탐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마지막 발악으로 동네 여자들을 억지로 공출할 때 그녀는 논 몇 마지기에 팔려 어느 부잣집 안방마님으로 들어갔다. 스스로 일본 병사들의 노력에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부모의 언질에 선뜻 응한 혼인이었다. 그리고 가난이 너무 싫었다. 어떻게 한 끼를 해결하느냐가 날마다의 일이었다. 지겹고 힘든 날이었다. 끼니를 해결하는 일이 너무 힘들던 시절 일본의 핍박은 마지막 발악 상태였고 좁은 자갈밭은 언제나 농민을 우롱했다. 양반도 상놈도 못된 남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지친 여자들의 엉덩이를 어루만졌고
젊은 여자들은 대책 없이 자식을 낳기만 했다. 제명이 길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아이들. 배고파 죽고 이름 모를 병에 죽고 나아서 제대로 크는 아이들보다 죽는 아이들이 더 많은 세상이다. 가난한 집은 그야말로 악귀의 소굴이다. 제법 점잖은 이웃이었다. 그녀의 야무진 가슴에서 솟구치는 욕망, 좀 잘 살아보고픈 마음, 아니 끼니만이라도 걱정하지 않는 삶에 대한 열망이 우선인 결정이었다. 일본의 앞잡이라야만 잘 살던 시대에 상대는 철저한 배일주의 같은 데 넉넉했다. 대문이 언제나 닫혀 있고 누가 몇 명이 사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동네 나들이길에 몇 번인가 그 집 늙은 주인을 본 적이 있었다. 갓선 도포사락이 아니라 양복이다. 일본 사람과 같은 모습이다. 그녀는 그 모양이 눈에 거슬렸지만 아무려면 어떠랴. 굶지 않아서 좋고 비단 옷만 입으면 그만이지 생각했다. 육신의 호강을 위해 남편의 나이가 좀 많으면 어떠랴. 내복에 오히려 과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매파의 말에 흔쾌히 승낙했다. 그녀 나이 15세, 신랑은 환갑이 넘은 늙은이였다. 아들 하나 낳아야지. 들은 풍월에 의하면 이런이 넘은 늙은 왕들도 생산을 했으니까 전혀 불가능한 바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아들이라도 낳아주면 여생에 먹는 일은 해결될 것 같았다. 그리고 가난한 동생들에게 가끔이라도 누이구실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결단이었다. 뒤숭숭한 소문도 겁난다. 이웃나라의 전쟁에 왜 여자가 필요하단 말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밤에 없어지는 여자들이 생겼다.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그럴 수는 없어. 그녀는 죽어도 고향을 뜨지 않을 생각이다. 어디 간들 무슨 호강이 있으랴 하는 것이 그녀의 마음이다. 첫날 밤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은 물끄러미 한숨을 쉬며 그녀를 보고 앉아 있었다. 무조건 남자의 뜻에 따르라던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고맙고 서운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태어난 것을 원망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자신이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할 수는 없다. 경망스럽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돈 몇 푼에 제 쥐로 들어선 팔자지만 권리는 주장하고 싶다. 첩이 아니다. 안방 주인이다. 조촐하지만 예는 갖춰달라고 말했다. 남편 쪽에서도 응해준 혼사다. 그런 남편이 고맙다. 너를 취하지 않는 대신 손자를 지켜주거라. 내가 죽더라도 아이는 살려다오. 어떤 경우에도 안 하게 될 생각은 하지 마라. 상당한 재산을 줄 테니 나 죽거든 마을을 떠나 아이를 보살펴다오. 내 팔자 고치더라도 보살펴다오. 취하지 않으마 믿지 않았다. 그런 말을 믿기엔 세상이 너무 어수선하고 흉흉했으니까. 얼른 자신을 취하고 배부른 나날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했다. 고기라도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얼굴이라도 윤기가 흐를 테니 시바지로 들어선 집안이다. 의무만 제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평생을 굶주리며 사는 것은 상상만 해도 이가 갈린다. 졸망졸망 아이들 곁에서 허리 졸라매고 일생을 산다면 삶이란 것이 너무 가혹하다. 가난은 지금까지만도 지가 떨린다. 가훈이 그뿐이었을까?
안방을 차지한 뒤 한 달도 못 되어 며느리가 훌쩍 저 세상으로 떠났고 남편마저 늦을세라 그해 겨울에 죽고 말았다. 넓은 집안에 둘만 남았다. 주인이 죽자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모두 떠나버렸다. 남편이 잡아준 땅 문서를 보고 사색이 되었다. 15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뚜렷한 것은 혼자 된 손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3살이 어린 사내. 남편의 우람한 체격이 유전되어서인지 세구만은 좋다. 보호자가 되었다. 애지중지 보호만 받고 자란 철부지 사내의 보호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남자의 영원한 보호자가. 아이를 부탁해요. 며느리도 눈만 마주치면 부탁했고 할아버지 같은 남편도 일구월심 그 말뿐이었다. 너무 간절한 부탁을 저버리지 못한 그녀의 일생은 그의 곁에서 항상 그림자였다. 그의 기쁨 앞에서는 흐린 날의 그림자처럼 자취도 없었지만 울분과 투정의 방패막이었다. 할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고향을 떠나는 길목에서 그녀에게 던진 우울한 물음이었다. 그녀는 놀라 그의 얼굴을 보았다.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12살 소녀는 장난을 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주먹으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나 그녀는 꾹 참았다. 할머니라고 웃음이 나오기까지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한 아이. 일본 놈에겐 배울 것이 없다고 학교를 보내지 않은 할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집에서 글을 배웠고 명심보감도 읽었다. 할아버지는 글을 배운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독립 운운하며 집을 나가버린 사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손자를 우물한 개구리로 만들어버렸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잘난 아들이 독립운동한다고 조상을 부린 사실에 대한 두려움에 손자는 그냥 방치한 것이다. 혼란한 세상에 배움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들로 인해 체득한 것이다. 후손에 대한 갈망은 남자들에게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욕심이다. 엄마랑 새할머니께 처음 인사할 때 웃음이 나와서 혼났어요. 엄마보다 젊은 할머니 우습잖아요. 그러나 할아버지도 엄마도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절대 할머니라고. 그러나 한 번도 부르지 않았지? 웃음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한데 이제 그렇게 부르고 싶어? 아니요. 그러나 할머니는 할머니죠. 맞아. 그러니 적당히 불러. 그 적당이라는 말이 어린애에게 얼마나 애매하고 황당무계한 것인지 그녀는 몰랐다. 그러나 그는 할머니라야 하는 누나 같은 그녀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의무감 때문인지 할머니라는 호칭은 쓰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에 그 사실만으로 황송했다. 두문 불출, 외출은 하지 않았다. 어려서 혈혈단신이 된 외로움, 혼자라는 생각에 엄두가 나지 않은 듯 언제나 머뭇머뭇하는 그를 팽개칠 수 없었다. 머리에 비녀는 꽂았지만 여전히 어려 보이는 그녀에게 객지에서 그는 기둥이었고 동반자였다. 캄캄한 산길 어둠 속에서 등에 업은 간단이가 힘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가 남자의 몸짓을 했을 때 수줍게 다가갔다.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손자가 한 것이다. 처음의 의식이 끝났을 때 얼음보다 차갑게 말했다. 옷 입고 나가시오. 무슨 말인가 해야겠다고 생각만 했을 뿐 행동은 말을 따랐다. 그 후 그들 관계는 급속도로 그의 요란한 칭얼댐 때문에 진전이 되었다. 자신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정력이 왕성했다.
그녀의 공양덕이다. 세월이 어느새 반백년이 흘렸다. 그의 안악으로 선택해 주지 않고 알량한 체면 때문에, 양반이라는 것 때문에 무슨 지랄이람. 그녀의 불평은 내부에서 정처 없이 핏줄 따라 떠돌아다니는 백혈구처럼 싱싱하고 힘이 있었다. 아이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 그의 눈빛이 불안했다. 따뜻한 말을 기다렸다. 하늘이 준 섭리를 거스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불가피한 인연이야.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느라 애썼다. 고향을 등지고 나올 때 이미 고향에서의 관계도 버린 것이야. 아이, 비로소 고리가 생긴 것이야. 철부지와 냉담함이 무너지겠지? 당당할 수 있고, 비록 세 살 위라지만 한 번쯤 어리광이라도 부릴 수 있겠지? 웃어주겠지? 새로 생기는 가족이 신기하고 반갑겠지? 내 아이라고 하면 안 돼. 죽어버리겠어. 환상에서 깨어났다. 놀람과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랴. 할아버지도 그랬고 엄마도 그랬어. 안악은 안 된다고. 뻔뻔하고 고집스러운 남편과 며느리가 생각났다. 양반, 그게 무엇이 대단하다고. 하긴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니까 저런 철부지를 두고 모두 훌쩍 저승길을 떠날 수 있었겠지? 나라면 절대로 못해. 그러나 그의 거부에 원망 하나 내비칠 수 없었다. 업이라면 업이야. 인정하지 않아도 안악이야. 자업자득. 굶지 않고 호강하고 싶어 택한 경솔한 선택이 준 업. 서둘러 이사를 하고 아이를 낳았다. 남편이 죽었어요. 주위에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켰고 생활은 변화가 없었다. 내 손을 잡아. 어서 잡아. 혼자 떠나지 마. 손을 잡으려고 몸부림쳤으나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너무나 안타까워 애써 도망가려는 의식을 붙잡았다. 어머니, 어머니. 혼수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왔다. 과거의 과거를 헤집고 돌아다녔던 의식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일주일째 이승과 저승을 오락가락 했다. 반가운 것은 그가 보인다는 것이다. 매정하게 세상 떠난 후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던 사람, 그렇게 비정할 수 있나 하고 의심하고 미워했던 사람, 제밥도 얻어먹으러 오지 않은 야멸찬 사람, 자주 나타나 어지럽혔다. 냉정함 때문에 가슴 아파 식욕을 잃고 알아눕기도 여러 번, 그리움에 견딜 수 없이 힘든 세월이었다. 살아있을 때도 그리웠고 죽은 후에도 여전히 너무 그리웠다. 아이들은 철이 들면서 어머니의 더러운 팔자를 역겨워하면서도 미워하지 않았다. 그런 혈육의 끔찍한 오해에도 여전히 거스를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내 아이라고 말하면 죽어버릴 거야. 언제나 자신만을 맴돌면서도 그렇게 극단적인 거부의 몸짓이었을까? 신통하게도 아이들은 거부하는 그의 마음이 뱃속에서부터 전달된 것처럼 아버지 쪽을 닮지 않는 모습으로 태어났다. 전부 아들이었다. 조상이 험한 세상에 외톨로 버려질 후손에 대한 간절한 마음에서 그에게 준 마지막 은혜인지 모른다. 먼 친척이시란다. 아이들은 그의 존재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갖지 않았다. 큰 놈에게 의지할 곳 없는 먼 친척이라고 소개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분 덕이라고 설명했다. 큰 놈은 철이 들면서 그에 대해 동생들을 이해시키는 듯 했다. 아이들이 눈앞에 얼씬거리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만큼 괴팍했다. 모든 시중은 그녀 몫이다.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남자였다.
짐짓 그러는 것인지 애매해서 혼란스러웠다. 연민과 구토가 동시에 느껴지는 아리송한 기분이 되었다. 짓누르는 무거운 답답함에 시달릴 때는 다른 여자를 가까이 했으면 할 때도 있었다. 외출은 하지 않고 방에 앉아 신문이나 책을 보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었다. 그녀의 생애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물이었다. 신문이나 책은 무엇 때문에 보는지 그의 정신 상태는 급변하는 현실과 거리가 멀었다. 옹고집 덩어리, 개화도 타협도 전혀 없다. 언제나 힘들게 하는 덩치 큰 아기였다. 내게 여자는 오로지 할머니뿐이야. 할머니라는 말 좀 하지 마. 그러면 뭐라고 불러? 나이 쉰이 되던 해 처음으로 외출해서 돌아와 혀꼬부라진 소리로 내비친 감정 표시에 그녀는 놀라 허둥지둥했다. 그러니 그 사실만 생각해 줘요. 그녀의 가슴에서 무슨 대단한 은전이라도 베푸는 듯한 말투로 속삭였다. 역시 환희와 역겨움을 동시에 느꼈다. 여자란 남자에게 열이어도 스물이어도 좋았던 시절에 더구나 가난이 무서워 늙은이에게 시집온 서러운 운명으로 태어난 그녀에게 그 말은 모든 원망과 고생을 흐물흐물하게 해버렸다. 그 한마디를 기다리면서 일생을 그를 위해 바친 생애, 죽은 고집쟁이 남편에 대한 원망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했다. 이렇게 엮어준 남편이라는 끈아풀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이마에서 희끗거리는 머리칼이 가엽고 안쓰러웠다. 그러나 그 한마디뿐 그녀의 가까이 느끼려는 노력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언제나 절벽을 쌓고 맞이했다. 젊은 나이에는 색정이라도 있었지만 나이 들면서 행위가 뜸해지자 주위를 맴돌기도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죽거든 태워서 고향 산에 뿌려주오. 물결 따라 흘러가다 고기밥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할아버지 산소 앞에라도 뿌려주면 정말 고맙겠소. 할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겁나서 죽겠소. 행여 제사 지낼 생각 따윈 하지 말아요. 제밥 얻어먹으러 오지 않을 거요. 죽어서까지 할머니를 괴롭히지 않겠소. 어머니, 어머니.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가 떠난 지 벌써 10년. 그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차라리 죽기를 바랐던 순간도 있었으나 그는 그녀 생의 많은 부분이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피부와 같았다. 조금만 다쳐도 고통을 느끼는 피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피부,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되었나 생각이 드니 서러움과 괴로움이 늙은 육신을 더욱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줘야지 하고 생각했다. 고집스러운 그가 생목숨 끊을까봐 끝내 부정한 어머니 노릇을 한 억울함을 조성에서 이성에서보다 더한 냉대를 받더라도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지 싶다. 그래야 오지 않은 혼이라도 구천을 떠도는 원기가 되지 않겠지. 상주 노릇을 하고 제사 지내는 아들이니까. 그의 마지막 거부는 무엇을 의미함인가? 내게 대한 미안함 때문일까? 정신이 맑아졌다. 훌훌 털고 떠나자는 생각으로 결심이 모였다. 아이들은 모두 자랄 만큼 자랐고 12살의 외로운 자식도 없으니 절실한 통안도 없다. 차분히 정리해도 거스릴 일이 없다. 그를 만나면 여전히 죄인이면 되는 거지. 백배 사죄하고 조아리면 되겠지. 이성에서 좋지 못한 삶이 저승이라고 특별히 좋은 일이 있을 리가 없지. 거울이 힘든 세월을
어설픈 미소를 업고 반사했다. 내세가 있다면 부부로 만나게 해주소서. 그의 죽음도 소리내어 울 수 없어. 혼자 문장 그고 뱉은 오열 속에서 소망은 그것뿐이었다. 그의 죽음 후에 거스를 줄 알았지. 생전에는 언감생심, 지압이라 한 번도 부르지 못한 삶.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그림자도 바라보지 못한 세월. 다른 여자에 눈 팔지 않고 오로지 나뿐이었다는 서러운 자존심 때문에 괴팍함조차도 무조건 받아들였던 세월. 아범아, 내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의 단정한 모습이 반갑고 고맙다. 아들은 무조건 어머니를 용서했다. 더구나 회복이 어려울 만큼 쇠약해진 상태이기에 용서는 무한했다. 이제는 너도 부록이 넘었지? 내일 모레면 아마 쉰이 되지?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원망했지?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괴로움을 주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 되는 사람에 대해 얘기해 주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사실을 알려줘야겠다. 먼저 그분을 용서하고 나를 용서해라.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요? 새삼스럽게. 너희들의 아버지는 그 어른이시다. 사랑채에 계셨던. 용서해다오. 어머니가 노망하신 걸까? 차갑고 볼썽사나운 돌부처가 아버지라고? 아들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은 끝없이 사랑스럽기만 한 것임을 알았다. 어머니를 미워하기 전에 자신을 향한 사랑을 먼저 생각한 아들이었다. 그 돌부처가 어머니의 지압이라고? 눈물의 원인이라고? 아들은 가끔 밤 외출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서두르고 놀란 듯 언제나 당황한 밤나들이를 의붓아버지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었으면 생각했다. 어머니의 기막힌 외로움을 달래줄 남자가 있었으면 했다. 어머니는 모든 남자에게 버림을 받기만 할까. 다섯 형제의 뼈가 다르다는 생각에 수치스럽고 슬펐던 때가 있었다. 그 서두른 밤의 줄이 사랑채였다니. 어머니에게는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따뜻한 눈길 한 번, 말 한마디 건네는 일 없는 독불장군, 군림하고 호령할 줄만 아는 사람, 이유 없이 밉고 싫었던 사람, 어머니의 말씀대로라지만 육신의 풍요를 안겨준 사람에 대해 손톱만큼의 호의도 느껴지지 않던 사람. 아버지라니. 아버지들은 죽었다. 동생이 생길 때마다 도망치듯 이사하시던 어머니. 언제나 정리가 된 다음에 당당하게 들어서던 그 어른이 아버지라니.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니라. 이해해 주기를 어찌 바라겠느냐. 그냥 용서해 다오. 어떻게 참아 내가 너희 아버지의 할머니였노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부끄러운 욕심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아들이 오히려 자신을 경멸할 것 같다. 용서받고 인정받고 싶다. 그에게 끝까지 인정받지 못하듯이 자식도 인정하지 않을까 겁이 난다. 그러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조상은 필요하지 않아도 뿌리는 알아야 할 테니 입을 열지 않고 죽으면 아이들은 영원히 근본 없는 후손이 될 것이다. 그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세상은 이미 많이 변하고 너그러워졌다. 살다 보면 아버지의 성을 찾을 수도 있고 남편이 원하던 시보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 지금까지 호적 등본을 제출할 때마다 힘들었다. 어머니의 성을 따라 지어진 이름, 한결같이 아버지라는 빈칸, 다섯 형제 모두 죽었다는 것은 말뿐,
혼인신고도 사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아버지, 동거인이 되어 별개로 항상 붙어 다닌 어른, 이렇게 둔할 수가 있단 말인가. 신경 쓰이고 성가시던 어른을 짐짓 마음속으로 무시까지 했던 많은 시절,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무한성한 그리움과 원망, 그 어른이 혹시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이상도 이하도 아닌 철저한 동거인이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셨다. 이사나 양육, 실제로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든 일이 많다.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혼자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어머니 곁에 언제나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어른이 만든 호사지만 감사보다는 뒤틀린 분노가 그 어른을 향해 항상 솟구치고 있었다. 어머니는 모든 일을 하셨다. 그 어른은 집안의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미워하지 못한 것은 언제나 힘드신 어머니의 일의 양 때문이었다. 처절하게 가여운 어머니, 한 번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소리를 안 하신 어머니, 이상하기까지 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처리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나 원망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미움보다 연민 때문에 항상 우울했던 마음,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상주 노릇을 하면서 부당하다고 속으로 고슴쳤는데 일점 혈육도 남기지 못하고 조선길에 오른 그 어른께 처음 가여운 마음이 생겼는데 한 번쯤 의심해 볼 수도 있었는데 그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의심할 만한 행동은 찾을 수 없었다. 완벽하다기보다는 무서운 냉담이었다. 그래서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다. 어제까지의 정돈된 많은 감정이 부당하다고 아우성친다. 열심히 어머니를 이해했고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그리워한 감정들이 소리소리 지르고 있다. 용서, 가당차는 요구지만 어머니의 근황 때문에 스스로 허물어졌다. 감정의 갈등은 세월이 지난 후에 다스리자. 그러나 격렬한 분노는 다스릴 수 없는 지외법건이었다. 힘없이 감기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죽음이 얼마만큼 어머니 곁에 가까이 다가왔는가. 어머니의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지아비를 지아비라 부르지 못한 어머니의 서러운 마음도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어른을 향한 어머니의 지극정성으로 보아 어머니의 신분이 낮은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잠자리는 같이 했을까? 끝내 인정하지 않을 자식은 왜 만들었을까? 그의 취향은 까다로웠다. 옷 색깔이며 바느질 하나의 트집이었다. 어디서 귀동냥을 했는지 속상했다. 괴팍했다. 처음부터 너무 정성스럽고 조심조심 섬긴 결과였다. 그녀의 손에 의해 길든 인생인데도 취향은 언제나 거슬렸다. 어느 때는 잡지에 화려하게 찍힌 음식 사진을 슬그머니 내놓았다. 당혹스러웠으나 냉담보다 반가운 어려운 요구에 감사했다. 먹고 싶다는 짧은 의사표시가 감사했다.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풀 죽은 목소리에 당황해서 허겁지겁 사진을 들고 식료품 가게를 헤매 재료를 구해 애써 만들어 올리면 몇 번 씹은 후 가타부타 말없이 원래의 음식만 먹었다. 맛이 좋지 않느냐고 물으면 멀거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투정과 어리광이 심했다. 여자는 어떤 경우에도 투정이나 어리광을 부리고 위로받을 대상이 없는데 남자는 끝없이 어린애였다. 나이를 먹을수록 철없는 행동과 소리로 힘들게 했다.
전생에 잘못하여 하나님의 종아리라도 걷어차지 않는 이상 이런 괴로움은 없을 거로 생각하며 더러운 팔자를 감소했다. 일방적인 강요 같은 부탁 명령보다 무서운 부탁, 풀 죽은 응석, 12살로부터 그녀에 의해 이룩된 삶인데도 언제나 독자 노선이었다.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거절은 응감생심이다. 내게 오직 여자는 할머니뿐이야. 그 소리가 아편처럼 그 입에서 필요할 때마다 흘러나왔다. 그 말은 모든 노여움 힘듦을 지우는 충분한 처방이었다. 아이마저 거부하면서 그 말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진실한 그의 의지였다. 술이 한 잔 정도 들어가면 용기로 둔갑하여 속삭였다. 그가 죽었다. 하늘이 노랗게 되었다. 그는 기둥이었다. 어떤 어려움도 그의 존재 앞엔 미물에 불과했다. 작은 티끌이었다.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었다. 생존할 때는 그래도 꿈에 나타났다.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다. 꿈속에서는 현실과 반대로 그녀가 다스렸다. 어떤 작은 불만도 참지 않고 퍼부었다. 그러면 그는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했고 그녀는 면상에 실제 생활에서의 불평들을 마구 던졌다. 그의 모습을 처량하게 했다. 눈을 뜨면 가슴이 아팠다. 꿈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던 모습이 생각나. 어떤 일도 하지 못했다. 벽에 못 하나도 박지 못했다. 절대 무능의 표본이었다. 그런 무능까지도 감소해야 하는 운명이 짜증스러웠으나 이해했다. 12살의 어린애, 혈혈 단신이 된 어린애로서 던져진 세상은 어떤 능력도 만들어줄 줄 모르는 냉혹한 상대였다. 안쓰럽고 밉고 지겹지만 너무나 사랑했다. 사랑, 이유는 그것이었다.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닌 인위적인 모성이다. 할머니로 시작해서 어머니 누나의 크고 간절한 사랑. 그 사랑 앞에 모든 짜증은 항상 먼 산의 불이었다. 끝내 자신을 거부하고 죽었다. 마지막 양심이었겠지. 내게서 정을 떼어내려는 망자의 최고의 아량이라는 것이리라. 그래야 살아남은 자는 기억이라는 형벌을 감수하지 않아도 될 것이야. 기억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사형선고보다 무서운 고문이니까. 연민으로 시작된 사랑은 최고의 희생을 강요했다. 요즘 유행하는 최신형의 옷을 사주라고,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싶다고 투정했다. 사주면 좋다는 말도 없고 즐겨 입지도 않았다. 자신을 향한 관심 정도를 주기적으로 헤아려 확인하려는 단순한 투정이려니 생각하며 요구를 수용했다. 편안한 나날이 지루하고 심심한 날이 되었다. 눈을 뜨면 아무 흔적도 없는 나쁜 꿈이 힘들었고 덥고 후줄근한 여름밤을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원인을 찾고자 해도 찾아지지 않았다. 그의 죽음 후 언제부턴가 미래에 대한 기대는 없어지고 단순한 반복이 생활의 주축을 이루었다. 자신의 주위에서 힘없이 웃고 있던 희망도 죽음과 함께 땅에 묻혀버렸다. 그를 향한 애틋한 닮았음의 안타까움도 도망가 버렸다. 떼찔레의 붉은색도 예쁘지 않았다. 삶에 대한 감흥도 없이 먹고 사는 일을 되풀이하며 시간이 하품하고 다가오면 그와의 기억 조각에서 즐거움이 묻어있는 게 있으면 주워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아들과 어머니는 어떤 타협도 이해도 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오락가락했고 그의 모습은 여전히 잡히지 않는 안개가 되어 그녀를 휘감았다. 그녀는 안개의 친근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들의 말에 눈채로 손님을 맞았다. 손님과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해졌다. 전혀 기억이 없는 점잖고 깨끗한 느낌의 신사 한 사람이 방문했다. 그녀는 자세가 거북해서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눈채로 손님을 맞았다. 안녕하십니까? 늙고 깨끗한 신사가 너무나 공손히 예의를 갖추자 다시 송구한 마음이 생겼다. 어떻게 이런 모습을? 아닙니다. 신사는 여전히 예의 바른 말씨였다. 처음이군요. 저는 그의 친구이고 고문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친구니 변호사니 하는 이야기.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그 친구가 간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군요. 세월은 언제나 어떤 사람의 게으름도 탓하지 않는 관대함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게으름을 용서하십시오. 아들의 표정이 변하면서 나가려 하자 변호사가 손을 잡아 앉혔다. 아들은 여전히 어머니에겐 효자였다. 불쌍한 어머니의 애처로움에 무기력한 아들이 그녀는 다행스럽고 미안했다. 그분과 저는 막역한 친구입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진지하고 뜨거운 혈맹 같은 것이지요. 그분의 유언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유언이라고요? 그런 것을 남겼었나요? 그녀도 아들도 놀랐다. 엉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뜻밖이었다. 새삼스레 유언이 무슨 소용인가. 어머니도 가실 날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유언이라니. 먼저 그분의 육성을 들으시고 이 봉투를 보십시오.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내놓는다. 육성이라는 말에 온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육성, 그 사람의 목소리. 세상은 이렇게 너그럽기도 한가. 가지 않은 시간도 있는가. 육신은 이미 떠난 지 오래인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니. 늙어 말라 비틀어진 심장이 갑자기 떠들썩하게 움직였다. 나를 향한 비난과 원망과 투정이라도 감사하다. 눈물이 나도록 너무너무. 아버지가 된 후로 처음 듣는 음성에 스스로 어떤 공감대라고 형성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괴팍한 빌어먹을 늙은이라고 욕했으면서도 아버지라는 말에 스스로 허물어지는 증오심을 아들인들 어쩔 수 없는 전륜이었다. 그 어른이 아버지였으면 했던 순간은 한 번도 없었지만 목소리를 듣는다 생각하니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가슴은 그가 자신의 뿌리라는 강박관념 때문일 것이다. 미안하오.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최상의 말이요. 살아온 세월이 말로 속죄가 될 리 없지만 말을 하지 않을 수도 없소. 당신을 처음 본 것은 12살이었소. 어떤 형태의 인연이든 상관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처음 내 앞에 나타날 때 당신의 모습이 너무도 충격이었소. 할아버진 욕심쟁이였지요. 당신은 처음부터 내 안악이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의 탐욕에 대해 얼마나 분통을 터뜨렸는지 모를 일이요. 한 번도 나를 거스르지 않고 봉양해준 당신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당신에게 언제나 냉정한 나를 어찌 용서해 주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겠소. 언제나 무서운 할아버지와 병약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내게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력 같은 것이 있겠소? 당신의 헌신적인 보살핌도 나를 무능하게 만든 원동력이라면 배은 망득한 소리겠지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나의 어머니였고 아내였다오. 언제나 당신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흉몽에 시달렸소. 그 불안은 나의 정신 성장을 멈추는 데 톡톡히 일조했어요. 당신이 보이지 않는 날,
나와 아이들을 위한 일을 하고자 당신이 외출한 날이면 창문을 닫고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을 기다렸다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다오. 세상을 알고자 하면 당신의 헌신에 대한 나의 냉담함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지고 그에 대해 어떤 작은 비난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소. 당신의 도움을 받는 아이로 살고 싶었소. 그래야만 행복할 것 같았다오. 부록이 넘은 나는 여전히 당신의 보살핌 속에서 숨쉬는 철없는 어린이라오. 언제일지 모르나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했소. 기억을 더듬어 고향을 찾았소. 며칠씩 말없이 집을 비우는 내게 대한 당신의 선한 질투에 눈웃음 치며 내가 한 일은 할아버지가 숨겨놓은 땅 문서였지요. 몇 년을 더듬어 헤맸더니 땅을 찾을 수가 있었소. 그리고 그 땅이 대단히 비싸다는 것을 변호사 친구를 통해 알았다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공개할 시기를 늦춘 것은 혹 그 땅으로 인해 당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요. 느닷없이 복이 들어오면 목숨이 슬그머니 창문으로 도망가 버린다는 옛말이 있다오. 당신에게 그런 불운까지 만들어 주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당신 몫의 천수를, 아니 단명한 어머니의 몫까지 챙겨 오래오래 살아 죽으려. 그래야 내 자식들이 나처럼 일찍 부모와 이별하는 슬픔을 느끼지 않을 게 아니요. 아이들은 당신을 닮아서 열심이고 당찹디다. 큰 놈의 손이라도 만지고 싶었지만 손을 잡는 순간 나의 모든 행복이 달아나 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했소. 사람마다 행복도 어느 한도가 있다고 합디다. 그 이상을 욕심내면 조물주는 목숨을 가져간다고 하더이다.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오래 외롭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세상에 머물기를 원했다면 웃으려오? 당신이 아이들에게 나에 관한 이야기를 언제 해줄지 아마도 숨을 거두기 바로 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얼마간 여유를 두고 말을 해주기 바라오. 그래야 내 죄가 조금 감해지지 않을는지. 당신보다 먼저 할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꾸지람은 전부 내가 받으리다. 땅에 관해 설명해 주구려. 난 언제나 형편없이 무능한 사람이었으니까. 고맙소. 가물가물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겠구나. 저승은 세월이 기둥에 매달려 가지 않는다는데 10년이 더 늙은 모습을 보고 딴 마음 먹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세월이 아무리 장난을 친다 해도 내 마음은 여전한데.